마리의 네. 원정 응원단이죠. 목표를 포착해. 카바리 슛골! 들어갔어! 에디슨 카바리! 카바리 두 경기 연속골을 터뜨립니다. 자, 여기서 골키퍼가 줬고 자, 수비수에게 이 패스가 어이 없는 네. 아, 다미엥 다 실바. 그리고 야. 1차적으로 여기서 백패스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세요. 앞에 네. 좀 보세요. 두 명의 공격수가 박스 안에 있는데 지금 바뀐 규정 아니겠습니까? 네. 박스 안에서도 이제 빌드업이 시작될 수 들어와서 받으면 전개가 된다는 규정이 바뀌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전반전 마지막 공격 다 올라갔네요. 네. 파블루 쿠시엘리까지요. 그렇죠. 바시치가 올립니다. 쭉쭉 빼기. 헤딩 세컨볼 올립니다. 가운데쇼 백패스 잡.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글루 파블루가 해군의 골 럭키가이 파블루 이게 동점입니다. 파블루 동점골. 쭉 빼기. 베라티가 여기서 어쨌든 걷어내라고 이제 올려줬는데 예. 높게 차야 되는데 너무 낮게 깔아쳤어요. 예. 이그앙의 예능이 파블루. 숄더샷, 니샷 뭐 다 나옵니다. 네. 기다리고 있는 선수들이 템포에 맞춰서 지금 연결이 되고 있어요. 킬리안 엠바페. 아, 줘줬습니다. 꺾어줍니다. 오, 들어갔어요. 자, 이거는 골키퍼 자책골로 기록이 되겠죠. 안타깝습니다. 흥하게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오프사이드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 네. 된다는 것이 패랭 맞고 다시 골키퍼 먹고 들어갔어요. 나와 줬었죠? 네. 코너킥 짧게. 오! 다시 골! 이게 일입니다. 오늘은 빼내가 안 되는 날이군요. 네. 여기서 위치가 이 발이 아니라 머리로 걷어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네. 자, 크루저 안 가요. 예. 일단은 수비수가 머리로가 아닌 발로 걷어낸 볼이 누군가 맞고 들어갔습니다. 측면으로 짧게 내놓고 내키지 않습니다. 엠바페 볼을 잘 간수했고 뒷공간으로 밀어줍니다. 살아있거든요. 꺾어주는 패스. 하지만 거절합니다. 다시 한 번. 오! 자책골이 됐어요. 후반전 시작과 함께 자책골. 보세요. 여기까지 과정은 굉장히 좋았는데 이 컵백이 짧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잘못된 거죠. 멘데스. 아, 전반에 저희 맨지 선수의 오늘 활약에 대해서 조금 비판을 했었는데 네. 지금도 맨지스의 또 판단 착오죠. 그렇습니다.